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27일 금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뭐, 물론 월요일 날 조철스타일 힐링 라이브 소통 방송하고, 수요일 날 또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 라이브하고, 여러분들도 주중에 찾아뵙고 있습니다만은 예상 방송만 또 들으시는 회원님들이 계시겠죠. 자, 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머리 아픈 게 있었죠. 야, 오늘 좀 아까 제가 이제 뉴스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녹음에 들어오는데, 이게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가. 야, 나라에서 그렇게 뭐 방역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뭐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감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젊은 층에서 좀 약간 좀 자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젊은 층 청소년들이 좀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마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일단 하는데, 다음 주는 글쎄요, 장담을 못할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그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초면은 백신이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명 묶어 확보를 해놨다. 지금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임상실험까지 들어갔다 그러는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년 초에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뭐 그 사장님 얘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나라로 제일 먼저 만들겠다, 저렇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 배팅이 좀 빨리 돼야 됩니다. 아, 이거 농림부 장관 진짜 그 답답하고, 진짜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말산업 종사자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저는 이제 예상가기 때문에 수입이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끝나지만은, 이게 제로가 아니라 더블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자들은 말은 계속 임신한 말들에서 다 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마주들이, 말살, 내가 마주 같아도 말 사겠습니까? 안 사지 지금. 빨리 그 대한민국 말 산업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번에 마사회장이 좀 바뀌면 어떻게 좀 힘 좀 써가지고, 그 국회의원, 그 수많은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지금 4차 발의를 또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빨리 인터넷 배팅이 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금주에 펼쳐지는 경마는 이 레이팅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레이팅이 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19조 좀 있다가 어떤 말 나오는데, 에이스 뭐죠? 일경길. 아, 에이스 데이. 19조가 아니구나. 윤영균의 거. 얘는요, 우승을 두 번 했고, 우승 두 번 하면 4군이죠, 4군, 원래. 근데 아직도 6군에서 뛰고 있어요. 뭐, SJ 직전 경주 막 이만큼 대차로 이겼고, 1경주 나오네. 요번 경주 또 우승이에요, 얘는. 그러면 2승을 했는데, 딴 때 같으면 4군에 이제 가야 되는데, 다음번 경주 나오면 또 6군이에요. 피곤하죠, 이제 얘 같은 애들 만나면. 그 편성에 들어간 애들 오면.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부산
지역도 2단계 격상이 돼갖고, 부산 본장하고, 부산 연제지점하고, 또 하나 뭐죠? 그 조방 앞에 있는 거. 그, 세 군데에서 모두, 입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은 거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세 군데 모두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뭐 창원, 마산, 뭐 이런 데 나머지 그 6개더라고요. 거기서 배팅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주고도 다 배팅이 가능하고, 단 마이카들은 분명히 예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만 마이카드로 예약을 하신 분들은 내일 입장이 안 되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여간 우리나라, 그, 마사이 새끼들이 우리 나머지 경마 팬들을 범법자로 모는 거예요, 범법자로. 웃지 마세요, 우리 예상가들이요. 이런, 그, 밖에서 말하는 불법 사이트들이죠, 사설 사이트들. 그거 한두 개 가입 안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배당판 보고, 또 배팅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뭐다 알면서도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뿐인데, 얼른 인터넷 배팅이 통과가 돼야 인터넷 배팅 통과되면 불법 사이트 하라 그런다 안 하죠. 그죠? 아, 조철만 같아도 그렇죠. 맨날 그 상한가 1,000만 원 오바될까 봐 그거 맞춰갖고 배팅하는데 만약에 인터넷 배팅 되면 뭐 계좌 몇개좀더 터가지고 하면 되지. 그잖아요. 그건 일들인데. 그래서 내일 아무튼 부산 지역 있는 분들은 배팅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그또 사설에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내일 이번 주 경마 그잘 참고하십시오. 아니면 배당판이 안뜰 수도 있어요. 배당판이 안 뜬다는 건 뭐냐면 깜깜이 베팅하는 거예요. 깜깜이. 우리 저번에 그 무관중 경마 할때 그랬죠. 배당판도 없이 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다 사이트들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한국 경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뭐, 배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맞았는데, 느닷없는 배당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지만, 또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부산 3경주, 4경주, 6경주, 제주교차는 4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고, 이제 메인 승부가, 부산은 4경주, 6경주, 제주교차는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입니다. 자, 오늘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요 뒤에 있는 유튜브, 조철스타의 유튜브. 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기존에 시청만 하고 계신 분은 꼭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그 옆에 이 영상 보시면은 좋아요 누르는 거 있죠? 손가락 엄지척 하고 있는 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옆에 종 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드렸죠? 부산 3, 4, 6, 제주 4, 5. 부산교차는 4경주, 6경주가 메인 승부고, 제주교차는 5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상이 들어가는데, 예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그,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과천 경마는요, 핸디캡이 바뀌었습니다. 수요일 날 핸디캡 등록이. 뭐, 전 세계 경마국에서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 쪽팔리게 대한민국 경마에서 이런 황당한 이런 경주 편성이 나오는데 어수선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주에 뭐 코로나가 됐건 마사회 뭐이 핸디캡 등록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 안 하니 하다가 하는 그런
병마고 또 변칙이잖아요 지금 제주 5개 부산 6개 그죠? 막 지네들 족벌리는 대로 족벌린 대로 막 바꾸고 있어요. 사전 공지도 없고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근데 이런 경마도 우리 대한민국 경마는 판때기만 열어놓으면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 마사의 이 호러 잡녀러 새끼들 진짜 싹 물갈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어쨌거나 경마장 가시는 분들은 또 이겨야죠. 우리 경마장 가는 분들은 무조건 또 이겨야죠. 이기려고 조철의 이 징검다리 UCC 방송 예상 방송도 보시는 거고 또 수요일 날 예상 방송 프레시 라이브도 좀 제가 어제 제주하고 부산하고 몇 경주도 풀어드렸죠. 이기려고 보는 건 이기려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왕 가문은 이겨갖고 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먼저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에 1200 별정 B형이고요. 경주의 맥을 확실히 짚고 가자 이겁니다. 자, 12번 마 클린 히트라는 마필이요. 전대지 올 대가리가 벌리고 있습니다. 자, 유현명이가 데뷔전에서 밀고 선행받고 우승. 자, 직전 경주에 조금 압박받고 직선에서 다 와서 덜미를 잡았습니다. 조금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채용 조건도 좋고, 아직 2세 마필이고, 민장기 마방에서 현명이한테 이거는 맡겨놨는데, 이게 외곽 게이트, 지금 14마리 풀 게이트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 안쪽에 5번 한라누리, 7번 아침빛, 그다음에 10번 마 달래도 빠릅니다. 이런 애들이 미친 척하고 선행 퉁 튀어나가면 12번 마 크리니트가 외곽 2번매 3번매 삥 밀려돌다가 얘는 지금 따라가는 작전으로는 뛰어보질 않았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이해는 가죠. 우리 예상가들이 이 오두마번을 잡을 때 이런 12번 마 클린 히트 같은 마필들은요. 대가리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오두마보는 대가리를 잡게 돼 있는 거야. 나중에 현장 예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뒤로 뺄때 빼더라도. 그러면 현장에서 크리니트 놓고 배당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 게 이제 예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12번 마. 클리니트가 그래서 불안하다. 결론은 딴놈 놓고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리니트는 게이트 불안하지 직전 경주에 이빠이 선행을 가갖고 내 측에서 선행을 갔는데도 한타 부족하게 덜미 잡혔지. 물론 직전 경주 승군전에 뭐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코스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매한 가지다. 자, 그래서, 자, 요번에 조건이 좋아진 12번 마 크리니트는 지금 외곽으로 밀리고 선행 가기 힘들고 불안해졌는데 곱게 따라가면서 대가리 까고 들어올 한 놈. 그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자, 12번 마 크리니트에 한 방으로 스텔이 발랄지. 그러고 나서 부러지는 배당을 볼지. 아니면 크리니트를 아예 뒤로 돌려놓고 안악끼니 묶어갖고 한방 때릴지. 자, 요거는 특히 내일 경마는요, 이 현장 예상을 참고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은 오늘 이, 저, 징검다리 UCC를 안 할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현장에서 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여기서는 너 축이 불안하다며. 근데 왜축 놓고 해? 야, 여기서, 이거는 강축이라며.
근데 왜 다른 놈 축놓고 해? 이런 경우가 내일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놓,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주는 그래서 12번 마 클리니트 대가리가 좀 불안하다. 아나짜리 달러박스 놓고, 꼬랑지까지 아나까지 붙여먹는 배당으로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배당으로, 꿀배당으로 한번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4경주입니다. 4경주, 6경주 두 개. 뭐, 오늘 경주수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자, 4경주하고 6경주 두 개를 맹승부로 잡았습니다. 아까 3경주는 달러박스 A급 승부로 잡았고, 국산 4군의 1200, 별점 B형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자,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자, 1번 마, 그레이트 보스. 11번 마, 미스터 한센. 자, 두 놈이, 아마, 세 배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한세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11번. 자, 인코스 들어왔고, 최근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기본 능력 다 보여줬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 1번 마 그레이트 보스. 거기에, 자, 19조 김영관 마방이죠. 11번 마 미스터 한센. 기본 능력은 뭐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2월 9일, 6월 28일. 대가리, 대가리. 이게 출처 공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재검시 모습 보면 역시나 능력마의 포스를 시원하게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11번, 뭐, 두 놈이 다 기본 능력이 있고, 다 훈련도 잘해놨고.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둘 중에 한 놈이 너무 과도한 인기가 실렸고, 요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그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왜냐?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놈을 대가리 놓고 때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왜? 둘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강대가리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구멍이 한 구멍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상은 안할 겁니다만. 그래서 1번 그레이트 보스, 11번 미스터 한센, 둘 중에 한 놈, 불안한 놈, 사정없이 뭐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뭐 본전 배당이 되면, 조금 투자해서 본전이나 반본전만 받쳐놓고, 자, 1번, 11번, 그레이트 보스나 11번 미스터 한센, 요두놈 사이에 낑길 한 놈을 조철이 눈깔에 딱 잡아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 우왕 떨면서 예측권 20장, 뭐 벤츠 한대 이런 거 말로 말씀 안 드리고, 이미지만 그냥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그레이트 보스하고 미스터 한센 깰놈, 한놈 노리는 놈이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놈 달러박스가 좀 시원하게 꽂히길 바라면서,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가 마지막 6경주입니다. 6경주. 1등급 중상위권, 뭐, 나름 잘 뛰는 놈들끼리 또 한판 붙었습니다. 1군 게임인데요. 자, 1등급 1800 장거리입니다. 별점 B형으로 열리는 연령 오픈 경주, 레이팅 140까지. 자, 19조에 5번 마 백문 백답이 킵니다. 백문 백답. 뭐, 보여준 거 있고, 사이즈 있고,
뛰어온 거 딱 보면 분명히 대가리 맞죠. 백문백답 대가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58kg입니다. 58kg. 물론 정도현이가 59까지 달고도 뛰었고 두 번 모두 입상을 했지만 그때 상대들하고 지금 상대들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58kg까지 늘렸는데 물론 거리는 적정거리 1800입니다.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강마죠, 강마. 그런데 58kg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이 이번에는 좀 조철이 눈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마 꺾지는 못할 겁니다. 꺾지는 못할 건데 대가리를 안 간다는 얘기죠. 거리도 분명히 적정거리 1800이지만은 58을 달고 최근에 지금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최근에 그 싸워왔던 상대보다 요놈 한번 붙어보자 할만한 놈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그냥 오글오글오글하게 갔다 가면 뭐 단승식 1.2배 1.3배 자 오버마 백문백답이 저는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 뒤에 황금배당 노린다 그랬죠. 황금배당 아 이거 육경주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메인을 안 써놨네요. 메인 잠깐만요. 이거 참 예 메인이고요. 이거 예측권 5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이건 뭐 하다가 중간에 다 고쳐도 되고 이렇게. 자 예측권 20장으로 때리는 부산 육경주 오번마 백문 백답을 잊으러 갈 놈 대가리 하나 놓고 황금 배당으로 한번 째리고 들어갑니다. 58kg의 백문 백답 1800까지 소화시키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결코. 네, 그래서 아마 달러박스의 안압자리 두 마리가 한방 주력 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 30배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20, 30배는 최하 나오지 않을까 한방이 그런 거 한방 딱 때려 먹고 마무리하면 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죠.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멋진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듣는 분들 문자 받으시는 분들 오늘 금요 경마 마지막 경마인데 멋진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번 날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제주가 보자 4경주하고 6경주죠. 4경주하고 5경주 제주 경마 4경주 5경주 오늘 그 1시 몇 분입니까? 1시부터 시작이고 제주 경마 5개가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마 6개가 하고요. 그러니까 제주 경마를 먼저 하니까 제주 경마 하기 싫은 분들은 뭐 좀 늦지막히 가시고 네, 오늘 제주 경마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4경주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깁니다. 자 청룡스타죠. 청룡스타 7번 정명일이가 기승한 청룡스타 3등급 1110 레이팅 82인데 자 이놈이 지금 58.5에요 직전 대비 4kg가 이제 늘었는데 얘는 이 뭐 부담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주 거리입니다. 경주 거리 특히 제주마필들은 100m 차이 나는 게 영향이 있습니다. 연투 막 연승을 때리다가도
평지거리가 조금 100m 정도 늘면은 버벅대는 애들이 왕왕 나오죠. 그런데 뭐 출주 공백이 좀 있고 평지거리가 좀 늘고 그런 일말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승률 100%예요. 승률 100% 깨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강태종 마방에서. 잠재력도 분명히 막강하고 출주 공백도 있지만 저는 대가리로 믿는다. 요번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7번마 청룡스타. 자, 대가리를 놓고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기인데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여러 구멍이에요. 자, 요런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지울 거 지우다 보면 아, 요거는 승부로 가야 되겠다. 지울 거 불안한 인기 마필들 지우고 요거는 좀 들팔 것 같은데 요게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리고 그런 게 있는 게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수요일 날 프레시 라이브죠.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찾아뵙는 조철의 예상 방송. 조철이 예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전개 풀이를 하고 여러분들께 어저께 뭐 세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뭐 차근차근 뭐 매주 수요일 하니까 앞으로도 그 공부하는 방송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실전 배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수요일 날 프레시 라이브. 7번마 청룡스타 놓고 자, 1번 행복의 문은 아니에요. 5km 감량의 나연한데 이 행복의 문도 좀 팔릴 거는 같은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개 유리해진 2번 막 흥극 용사 있고 직전에 끈끈한 모습 보여줬던 4번 막 백룡전설. 자, 추입 좋죠. 5번 막 백호번개. 거기다 김대현으로 타조기수로 바꿔놓은 덩어리 잘생긴 체격 조건전 6번마 황해무적 그죠? 외곽에서 가마치기 9번마 강남대가 그다음에 12번마 동백동산이라는 마필도 이거 백판인데 요 W 하나 해놓으십시오. 이런 거는 삼복 삼쌍 외곽에서 가마치기 들어오다가 한타 모자르면 삼복 삼쌍으로 배당될 수 있는 놈입니다. 거기 10번마 백두왕자도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끈끈하게 이 정도 조판이면 청룡스타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놈이고 여러 놈입니다. 한 7도 8도 이 중에서 적어도 5마리는 날린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안 되는 마필들 많습니다. 한 5마리 정도 날리고 싹 꼬랑지 정리해가지고 때리고 바치기로 딱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주력 한방. 이것도 뭐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7번마 청룡스타라는 강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제대로 한방 딱 찍어먹는 경주 제주 4경주 깔끔한 찍어먹기 조철의 주특기죠. 제주 4경주 가운데 도끼로 타켓에 딱 꽂혀가지고 정확하게 센터로 우리 옛날에 그 뭐냐 빠진고 가면 그 알바하는 애들이 센타로 하고 사장님 뭐몇번 사장님 센타로 그러죠. 그래갖고 보너스도 나오고 자 뒤에 타켓에 갔다가 깔끔하게 센타로 갔다 꽂을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입니다. 5경주입니다. 한라마 게임이에요.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한라마 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잘 뛰는 애들이 붙었습니다. 좀 상승세, 컨디션 호전세 있는 애들이 몇 마리가 붙었는데, 제주 4경주는 7번마 청룡스타 놓고 제가 찍어 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는 뭐냐? 5경주 메인 승부는 뭐냐?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달러박스 표시 없는 거 뭡니까? 대가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5번마 동서제왕입니다. 동서제왕. 5세 마필인데요.
이것도 아직 5살밖에 안 먹어서 그런지 뭐 하려면은 뭐 금방금방 이제 최고 검사에서 나가니까 문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라마 경주도 또 없어지고 맡길 이유 별로가 없죠. 오버마 동서제왕.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모습 인정하면 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겁니다. 한영민 기수 같았는데 영민이가 요거 뭐 2번마 소원천하한테 느닷없이 슬쩍 선행 넘겨주고 지가 가면 요 새끼가 좀 수상한 거고. 5번마 동서제왕. 뭐 영민이가 그럴 일 없어 보이고. 최근 컨디션 그대로 믿고 부담 중량은 좀 있지만 1610m 경주 거리 힘한 배 잘하면서 인기도에 부합하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경주에서 졸전을 펼치면 안 되겠죠. 그죠? 5번마 동서제왕 대가리입니다. 자, 요 대가리고 요것도 10번 회색등불까지 총 10마리가 출출했는데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난전인데 자 요것도 딱 3마리 갖고 제가 게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제주교차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짭짤한 걸로 한방 찍어 먹기 또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담 중량 뭐 여전히 무겁긴 합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1600m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한 1번마 선진공주. 이 다리가 좀안 좋아졌다가 다리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컨디션은 후전세인 2번마 소원천하. 추입력 하면 또 진취 아닙니까? 느닷없이 뒤에서 날라와서 뒤통수 한번 때릴 놈.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취입 날로 진취 선행선이 가능하고 앞선 전개 가능한 7번마 유량극단 그죠? 휴양마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조판에서는 꾸준한 모습 보였던 김홍권이로 바꿔놓은 8번마 황금구슬 공백 있지만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자, 쫑딴지 도깨비, 박기영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미래 역사까지. 이번 경주도 후차 꼬랑지가 난전입니다. 꼬랑지 난전인데, 조철이 볼 때, 주력으로 꽂아 먹으려면 딱한놈 보인다. 딱한 놈. 이 5번마 동서제왕에 붙여 먹을 놈, 꼬랑지 한 놈. 제대로 한방 갖다 꽂을 테니까. 제주 5경주. 이것도 큰 배당 아니에요. 오늘 막 조철의 승부경주가 999 노리고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찍어 먹기 아니면 한 20배, 30배 이 사이. 결론은 여러분들이 조철의 마본을 딱 받아보고, 요거 돈질할 만하다. 딱 그런 배당들이 많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주 5경주는 5번마 동서제왕을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27일 금요경마 진검다리 예상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튼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지금 하는 그런 경마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밑에 보면 그 밑에 하단에 항상 조철의 직통 번호하고 계좌번호하고 써 있죠. 그린색으로, 초록색으로. 계좌번호하고 조철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계좌번호가 010-6529-0999 핸드폰도 그렇고 은행 계좌도 그렇고 번호가 똑같다. 자, 신한은행 하진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지금 나가는 그 새마을금고 계좌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월정 12회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정하시는 분들은 요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뭐 새마을도 괜찮고 신안도 괜찮고 양쪽으로 아무거나 다 괜찮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무튼 11월 27일 금요경마까지 금요경마 부산 제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경주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일 배팅 계획하고 똑같이 예상과 똑같이 조철이 예상이 좀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조금 딴 때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 현금으로 문자 입금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어차피 내일 가실 분들 예약이 다돼 있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